성악 가요 멘탈 힘이 없어. 아, 너무 지금 네 편을 연속으로 찍잖아. 사실 뭐 컨텐츠가 계속 나와요. 그냥 앉아가지고 한 시간 얘기하면 아무나 자꾸 얘기해도 얘기하다 보면 얘기하다 보면 또 나오고. 근데 이게 항상 이게 뭐냐면 같은 내용을 다른 관점에서 말하니까 같은 내용을 갖고 서로 이해시키려고 싸우고 진짜 없고. 우리 저번에 얘기하다가 말았던 얘기가 소리는 툴이다 이 얘기를 놓고 말했는데 실제로 파형인데 왜 툴이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오른쪽으로만 부르지 않고 왼쪽으로만 부르지 않고 앞뒤 위아래로 부르기 때문이에요. 맞아. 위에서도 앞뒤로 움직이죠. 뭐 기본적으로 가요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소리는 성대에서 나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너에게 난 아픔이란 건 너를 사 이거는 그냥 이렇게 움직인 거라고 해요. 근데 이 2D인 게 도형으로 변하는 게 있어. 피바 피바람이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났고 아래도 그러니까 피바가 아니라 피바라 하면은 미치적인 게 있잖아. 근데 이게 피바 하면 약간 뒤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럼 도형이 되겠죠. 님 좀 안 들리심? 아니 할 말이 졸라 많은데 존나 오래 걸릴 것 같아. 오래 걸릴 뭐 어떤 얘긴데? 대충 해봐. 잠깐 해봐. 여기랑 여기랑 여기든 여기든 내가 여기서 볼 때가 2D잖아. 그럼 2D가 아니라 입체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가요? 저뭐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아 요즘 이 새끼가 아니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요즘 디지털 이거 아, 게임 맨날 너제 3세계가 있구나. 이색하게 게임하니까 뭐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뭐 같은 이렇게 말이에요.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도형으로 소리가 난다는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노래를 배울 때 아까 말한 것처럼 한 점으로 여기로만 보내라 여기로만 보내라가 아니라 이제 김범수 님이 요번에 진짜 16년도에 잘 부르셨던 게 그대 행복에 살 텐데 아 커버곡으로 그지? 아, 그 슈가맨에서 커버곡으로. 리허설하는 부분 좀 진짜 잘 기가 막혀. 어디 부분이냐면은 그 있잖아 왜 후 안녕 내 사랑 그 잘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이 마세요. 그 왜라고 하는 오 에에서 왜 더 밝은 에 쪽으로 갔을 때에 대한 여기에 이 성대의 질감이 계속 유지된 상태에서 호흡이 갔기 때문에 그 도형이 된 거야. 3D라고 볼 수 있는 그지. 근데 모습이 된 거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선희님이 부르셨던 비바람이 이 부분이고 근데 나도 처음에 그거를 하려 그랬을 때 좀 어려웠어. 왜냐면은 가요 부르던 버릇이 있으니까 비바람이가 훨씬 쉽잖아 나는. 그렇지. 그러니까 아무 짓도 안 했을 때 이게 되는 건데 저음만 내고 이걸 보냈을 때 아가 되는 건데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 근데 요거 나도 옛날에 사실 나도 노래방 많이 다녔거든. 그때에 보면 그냥 비바람이 해도 사실 마이크가 도와주는 부분이 어느 정도가 있어. 그래서 그거를 사실 신경 안 쓰다가 이제 마이크가 없는 무대나 큰 극장 예술전당 이런 데서 이제 노래를 하다 보니까 내가 저기까지 전달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를 많이 생각해봤어. 배음이죠. 맞아. 보내주는 호흡이 보내지면서 여기에서 생기는 소리가 저기까지 전달되는 길이까지의 시간. 배음에 대한 정리 간단하게 해주시죠. 배음은 뭐냐면은 우리가 음을 올릴 때 피아노를 그러니까 음만 올리는 거는 맞는 얘기죠. 오 역시 피아노를 한 손으로만 쳐서 음이 올라가는 거는 배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래 소리가 생기는 게 이제 피아노를 두 손으로 치고 있는 게 배음이 있는 거죠. 동시에 소리가 나오고 있으니까. 단단단단단단 이렇게 된 게. 그래서 많은 그 보컬 트레이너들도 그렇고 코치들도 그렇고 그 잘못 알려주는 부분 중에 하나 생각나는 게. 피아노 스케일로 연습을 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아. 저희 학원 절대 안 시켜요. 제가 엄청 반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의미가 없어. 스케일의 첫 번째 목표는 뭐냐면 사실 진성음역대에서 아예이오가 모음이 다 본인 최고음에 올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뭔가 공간의 유지라든지 이런 걸 못했기 때문에 이만큼 아가 못 올라가요, 뭐 아만큼 으가 못 올라가요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스케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은 시작점과 끝점을 잡아줘야 돼. 시작점과. 왜냐면 우리가 아에이오를 해봐도 아에이오우 막 움직. 달라져. 근데 그래서 시작점을 뭐 아면 아에 다 잡는 거야. 아이 잡아야 돼. 시작점을. 그리고 올라가는 점도 아면은
이러면 쓸 수가 없는 거야. 시작점과 끝점 적어도 시작점 잡아주고 뭐 비강이면 비강 쪽으로 아이 이렇게 했을 때 스케일 해도 의미가 생기지. 근데 이런 거를 안 잡아주고 그냥 야 음 올려봐 땡땡땡땡땡땡땡땡 이렇게 계속 하시면은 언젠가 된다고 하잖아요. 절대 안 되고 계속 내는 그 소리에 달인이 돼요. 맞아. 이게 안 좋은 버릇의 달인. 맞아 맞아 맞아. 분명히 스케일적으로 잘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 있을 거야. 있을 근데 그 음에 대한 걸로만 하면 안 된다. 오래 걸리지. 아, 그러니까 배음도 없고 이해가 중요하다는 거지, 그지? 그렇구나. 저거 저거. 공부하다 공부하다. 할 때 떠나. 이래서 늘어. 아, 그래. 어쨌든 뭐 얘기하세요. 어, 그 슈가맨에서 보시면 김범수님이 뒤에 성악을 부르셔. 어, 왜? 어, 그게 벨칸토잖아. 리얼이고. 맞아. 근데 오히려 방송에서 뒤에 나오신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어. 이거는 사실 이건 인골라 성악이 아닌 것 같아. 그거 오히려 보고 싶다 말고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성악처럼 표현한다면? 보고 싶다. 그쵸. 보고 싶다. 근데 이거를 보고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크고 성악이라고 해서 사실 큰 게 아니야. 저도 오히려 김범수님이 그 카네기홀에서 부르신 거보다 약간 그 왜 그 아까 전에 그 맞아, 그대 행복에 살 때 왜 이 부분이 더 멋지더라고요. 진짜 물론 카네기홀이 뭐 나빴다는 건 아닙니다. 아, 좋지. 네, 좋은데 좋습니다. 훨씬 더 훨씬 더 그게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리허설도 좋았지만 본 공연 때도 좋았어요. 사실 저는 본 공연을 안 봐서 저는 리허설 영상만 보고 와 너무 좋은 거야. 사실 어제 봤는데 취향이잖아. 나, 저는 그런 취향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거를 딱 리허설을 봤더니 슈가맨 이걸 봤더니 왜 이 부분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가슴이 떨리고 오, 설레고 와. 야 잘한다. 이게 거기서 확 오더라고. 맞아 맞아 맞아. 진짜 잘하셔. 그거고 어쨌든 연습한대. 제 연습한대. 보여주시죠. 뭘요? 메탈리브는 보고 싶다 어떻게 됩니다. 아니 그 얘 그럼 긁잖아. 아, 그러면 긁어버리죠. 아 그렇구나 미안하다. 뭐 어쨌든 넘어가요. 그랬을 때 그 왜 부분이 제가 말한 도형으로 소리가 나. 아 맞아. 그때 보면은 이 왜의 소리가 진해지는 것 같으면서도 여기가 되게 따뜻한 공기가 나오는 듯한 느낌이 있어. 추상적이니까. 아니야 진짜로. 아 진짜 왜... 대박이지. 아, 따뜻한 공기 나오겠지. 아니 아, 냄새도 나. 아 왜? 그래서 그 연습하실 때 많은 분들이 앞에서 정면으로 봐주고 앞에서 부른단 말이야. 이걸로 보시면 안 되고 왜? 왜? 초비 가는 거를 많이 들어야 돼. 왜? 오케이. 뭐 이 정도야 뭐. 역시 잘한다. 사실 할 줄 알았을. 어쨌든 김범수님에 대한 얘기, 도형에 대한 얘기, 소리의 위치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뭐 다음 주에 또 만나고 우리 뭐 찍을지 그냥 하루 그냥. 우리 맨날 근데 뭐 이렇게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와서 생각 없이 와가지고 나는 야 그... 어제 나 뭐 들었어? 그러더니 진짜 아무 얘기나 해봐 약간 이런 식으로. 야 난 너를 만나려고 맨날 이렇게 좀 이렇게 차려입고 오는데. 나도 지방 시야. 나도 올 거면 돼. 이거 팔찌 구찌 팔찌 이거 제가 준 겁니다. 주워서.